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달에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문제 유형이 총 3개지만 이제 첫 번째 거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21년 1월 23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어 설정인데요. 레이어 설정은 아시다시피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도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 라인 타입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인에 대한 두께는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레이어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문자 스타일 굴림으로 똑같이 설정하셔서 적용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엔터를 누르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R42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를 누르시고 여기서 텍스트 탭에 노란색과 3.5로 설정을 해주시고 피트 탭으로 가서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대표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테두리로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건데 155에 95짜리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REC를 써서 155,95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역자를 그린 다음 꺾여있는 구간으로 45도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연도에 보면은 너비 값이 107mm이기 때문에 얘도 박스로 좀 그려보도록 할 건데 간격 띄우기 107mm로 얘를 넘겨서 라인으로 밑바닥선과 꼭대기 선을 끌어다가 불필요 없는 선들을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이렇게 올려다가 여기 교차점으로 왼쪽을 가고 정면도의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끌어서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레이어를 치수로 좀 바꿔드릴게요. 자, 일단 정면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의 각도는 62도겠죠? 왜냐하면 평행한 선의 사선이니까 62면 여기도 똑같이 62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여기 끝에서 62도로 쭉 빼서 트림으로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70도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70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180도에 70도를 빼서 110도로 이렇게 올려다가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여기 각도가 7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건 여기 42짜리 반지름인데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42짜리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90mm라고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는 무브를 쓰던 이제 90mm로 이렇게 빼주시고 트림으로 늘려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75도죠? 그러니까 쭉 빼면 여기도 당연히 7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 75도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선을 하나 그려서 23mm로 빼주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면도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면도 쪽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평면도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일단 40mm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40mm를 그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격 띄우기 40mm로 얘를 올려서 이쪽 부분에 대한 요선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으로 여기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30짜리를 그리라고 하고 32도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는 여기 끝에입니다. 중심선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요거를 끌어다가 쭉 올려주시고 여기 교차점에 30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여기도 32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으로 각도 32도로 쭉 내리시고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선하고 요선은 아직 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은 일부러 중심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LTS를 써서 조금 수치를 낮추도록 할게요. LTS 엔터 0.5. 대략 이 정도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2짜리 선이 있는데, 라인 각도, 자, 52mm를 내린 다음에 트림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요 선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쪽 끝에를 끌어다가 트림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도에서는 여기에서 108도.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을 하나 그려서 로테이트로 자, 마이너스 108도로 돌려서 이렇게 늘린 다음에 버리시면은 여기가 각도가 108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선. 요선을 좀 알아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선. 요선은 바로 이쪽 부분의 선입니다. 결국 여기를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내려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여기는 외형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각도 75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mm로 얘를 떼서 여기다가 표시를 좀 남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선입니다. 요선을 30mm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워진 선 있죠? 얘 세워진 선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mm를 내리고 나서, 이쪽 끝에 부분을 쭉 끌어서 교차점으로 내리면, 자,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돼서 이두 개는 숨은 선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요거 요거를 좀 찾아볼게요. 자, 요선은 요거고요. 요선은 여기 외형선의 끝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끌어다가 이쪽을 끌어서 교차점의 왼쪽. 그럼 선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당연히 이 모서리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는 이쪽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끌어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끌어다가 올라가서 교차점의 왼쪽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끝에 선이 나오게 돼서 여기가 내려오게 돼가지고 이 교차점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럼 자연적으로 이쪽 부분이 발생해서 얘가 쭉 가서 이쪽이 이렇게 흐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딱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이쪽 부분이 수문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써서 일부분만 수문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도 좀 애매했잖아요? 요거를 완성시킬 건데, 일단 이 부분이 정년도에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문선은 이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끌어서 만들어지고, 이쪽이 내려와서 만들어져서 필렛 0값으로 선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두 개는 역시나 수문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가 만들어져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오게 되고, 이쪽이 가서 왼쪽으로 쭉 빼가지고, 필렛 0 값으로 선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와서, 교차점으로 끝에를 만나고 얘네들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 끝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 수문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선. 요선은 여기에 15mm를 제가 누라 그랬는데, 자, 정면도에 15mm로 얘를 올라가고, 트림으로 선정리를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요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리가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는 외형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타원을 그리고 나서 요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42짜리 그린 다음에 무한선,
하나, 둘, 셋. 수직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우측 연도에 늘려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도 늘려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다가 타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불필요 없는 선들 모두 다 지워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선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찾아야죠.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불필요 없는 선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여긴 브레이크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평면도는 완성이 다된 상태고요. 중심선은 조금 있다가 작업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도에서도 아직 누락이 된 곳이 바로 요 선인데, 요 선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가 내려오게 돼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시고, 여기는 숨은 선으로 바꿔주면 정면도에 대한 내용도 완성이 됐고요. 자, 우측 면도에 여기 숨은 선을 할 건데, 여기에 숨은 선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끌어서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결국 여기가 끌어지고 이쪽이 끌어서 교차점으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결국 여기에 숨은 선이 두 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선. 바로 요선입니다. 자, 여기 일단 선 정리했고요. 자, 여기를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여기만 외형선, 나머지는 숨은 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바로 여기 끌고 여기를 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끌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끌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돼서 여기에 숨은 선으로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이제 아까 한 6mm 정도 늘렸고, 여기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여기도 대략 확 띄운 다음에 조금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시고, 6mm, 6mm, 대략 마이너스 2mm 정도 꼭두 군데 떨어뜨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6mm 정도 늘리고, 여기는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여기도 6mm, 여기도 6mm, 밑으로도 6mm 늘려 주시고, 여긴 조금 떨어뜨리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측 연도. 여기도 6mm, 이쪽은 2mm 정도 떨어뜨리고, 여기 끝에도 6mm, 이쪽도 2mm 정도 떨어뜨립니다.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떨어뜨리시고, 다 됐다면은 이제 치수기 입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30. 중심선, 외형선. 그리고 여기 끝에랑 여기 끝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52. 자, 70도. 75도. 62도. 40인데
선택해서 숫자에 있는 파란불 눌러서 직교를 잠깐 풀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15mm, 90mm, 155, 24, 95. 다 됐죠? 자, 여기는 108, 18, 107, 30, 그리고 75도.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하단에 꼭 필수로 배치까지 완료를 해야 무조건 실격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꼭 진행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아마도 평면도 쪽에 오른쪽 모서리가 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모서리를 만들어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